아, 먼저 하이를 만들기 전에 제프트 스튜디오 이 가이드에서 3D 시작하기 여기 와이드 펜슬을 다운받았어요. 파일 가져오기 방금 다운받았던 파일이 btm underbar 288.fbx라는 파일이었어요. 다운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샘플로 가져온 이 바지는 이거는 잠깐 숨겨놓을게요. 단축키 H를 눌러줍니다. 숨겨졌죠? 그리고 이 마네킹을 가지고 또 바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마네킹 누르고 Ctrl C, Ctrl V 하면 마스크.001 이 파일이 생겼는데 이거 이름을 btm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요 파일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드를 에디트 모드 탭을 눌러주셔도 돼요. 지금은 버텍스 여기 점이 선택되어 있어서 이렇게 점 위주로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요거를 면으로 바꿔줄게요. 단축키 3번 누르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일자 바지를 만들 건지 통이 좁아지는 바지를 만들 건지 생각하셔가지고 통짜 바지를 만드실 거면 위에서 자르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자르면 이렇게 딱 점점 좁아지니까 편집하기 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일자 바지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인 상의는 필요 없으니까 Alt 크기를 키울 거니까 이쯤에서 상의를 잘라주시고 밑에 부분은 되도록 좁아지지 않는 이 정도 Shift Alt 누르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Del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페이스를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워줄 거예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키 L 선택이 됐죠? 눈 빠짐없이 다 선택해 주시고요. 추가 선택하실 때도 마우스는 그냥 선택하고 싶은 위치에 갖다만 놓고 클릭하지 않고 L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선택이 잘 됐나 보시고 벨, 패스 해서 지워주세요. 지워졌죠? 이 마네킹 안에는 턱관절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마스크를 잠깐 숨겨주시고, 여기 턱관절까지 L 해서 치아, 턱관절 다 없애줍니다. 벨, 패스 누르시고요. 우리는 이 바지 부분만 가지고 편집을 해볼 거예요. 다시 마스크를 켜주시고요. 이 바지를 만들 건데, 전체 L을 눌러서 바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크기를 늘려 볼게요. S 이렇게 하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적당히 늘린 다음에 멈춰 줬어요. 이 바지를 길게 늘릴 건데 여기 두 번째 선 단축키 E나 여기 중에서 이두 번째 선을 누르시고 끝에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Alt 하고 이 선을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추가 선택할 때는 Shift, Alt 눌러서 이렇게 두개다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자, ESC 바로 밑에 보시면 물결 표시가 있어요. 물결 표시 누르고 요거를 앞쪽에서 일자로 딱 봐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맞춰졌죠? 요 상태에서 자, 돌출시키는 단축키 E 그리고 우리는 밑으로 일자로 쭉 내릴 거기 때문에 Z 방향으로 내려줄 거예요. Z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향만큼 쭉 늘려주세요. 이 정도까지 할게요. 그러면 대략 원하는 길이와 모양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대로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지금 핏이 되어 있는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옆에 네모, 엑스레이를 토글, 이걸 누르시면 속이 이렇게 보여요. 이걸 더 쉽게 보고 싶으시면 오브젝트에서 보시면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몸에 비해서 이 정도의 넓은 일자 바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 이 정도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너무 꽉 끼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하나 더 올려서 허리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두 번째 엣지 여기 선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2번을 누르셔도 되고요. Alt하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돌출 2, Z 방향으로 올릴 거니까 Z 화면 위로 딱 올라갔어요. 허리선을 만들어 줄 건데 마우스 클릭을 해서 떼주시고 이걸 그대로 안쪽으로 조금 밀어줄게요. 면 전체를 다 조금씩 안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3번 또는 펜슬을 선택하시고 Alt 하고 클릭해 주시면 요 선, 라인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단축키 S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허리춤에 가까이 붙여주세요. 너무 붙었다 싶으면 조금 S해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대략적인 허리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여기 면이 여기가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나눠줄게요. 여기서 Ctrl R을 누르면 이렇게 루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대로 클릭한 채로 한번더 누르시면 여기 루프를 잘라내고 슬라이드라는 요 탭이 뜹니다. 그러면 몇 개로 잘라낼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략 계산해서 한 7개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7개로 나눠졌죠? 그리고 그냥 마우스 아무 데나 클릭. 그러면 이제 이게 고정이 됐어요. 반대쪽에도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대로 Ctrl R 해서 노란색 선이 나오면 마우스 왼쪽 클릭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 또 나왔어요. 탭이. 그래서 똑같이 7개로 잘라 주시면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 이렇게 면이 똑같이 추가가 됐어요. 보시면 여기 뒤에도 메꿔 주셔야 되고 이 안쪽에도 지금 여기가 다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 바지를 클릭하시고 스컬프트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덧칠을 하거나 뭐 주름을 잡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양쪽을 다 똑같이 일단 메꿔줄 거기 때문에 위에 X를 누르시고 X축을 중심으로 대칭해서 똑같이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른 채로 요맨 위에 그리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메꿔집니다. 이게 조금만 되고 싶다 그러면 강도 여기서 강도를 줄이시면 돼요. 한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면서 해주시고요. 가운데도 뚫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메꿔줄게요.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더 해주시고 바지가 일자로 예쁜 핏을 이렇게 해서 자, 다들 각자 알아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일단은 옆에도 조금 볼륨 있게 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엉덩이를 더 빵빵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빵빵해지죠? 전 다시 대괄호 오른쪽을 누르시면 범위를 더 크게 하실 수 있고요. 반경을 강도를 0.2 정도로 줄이고 엉덩이를 싹 하면 조금밖에 안 넣어요. 그쵸?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 모양의 잡기, 옷감, 요거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 장비 요거 맨 위에 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변형을 드래그가 아닌 잡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주름을 조금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역시 여기서 강도나 반경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직 바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주름을 세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적당히 그냥 자연스러울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X를 해제한 채로 하시면 이제 한쪽만 돼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나는 조금 더뭐 주름 바지처럼 자잘자잘하게 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에디트 모드에서 요 면을 더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디를 해볼까요? 맨 밑에를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 Alt 요 면을 선택한 채로 Alt 이렇게 딱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섭디비전 요거 맨 위에를 누르시면 이 면이 다 쪼개지죠. 그러면 이쪽이랑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모드를 스컬프트 모드로 다시 바꿔주시고 똑같이 밑단을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면 이렇게 더 세세하게 줄임을 만들 수가 있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 이쪽은 똑같이 하더라도 이만큼은 자연스럽게 안 돼요. 이 허리춤을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Alt를 누른 채로 여기 전체 선택, 돌출, 단축키 E, S를 누르면서 원하는 두께만큼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잡혔죠? 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도 조금 모양을 잡아줄 건데, Ctrl R을 해서 하나를 이렇게 Ctrl R을 해서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이 정도 만들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Ctrl R, Ctrl R, 뒤로 내린 다음에 이쯤에서 멈춰줄게요. 또 다시 면 선택하고 Alt 해서 선택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하나씩 Shift 누르면서 추가해주시면 돼요. 돌출 E, S에서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E, S에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시접을 만들어주고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머니는 이 모양을 그대로 따면 되는데 모직 바지니까 페이크 주머니식으로 위에만 일자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Shift 누른 채로 선택해 주시고 돌출 단축키 E, Y 방향으로 뒤쪽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페이크 주머니도 만들었어요. 이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옆에 라인도 조금 잡아줘 볼게요. Ctrl R 해서 루프 하나 만든 다음에 이대로 옮겨서 클릭. 반대쪽도 Ctrl R 클릭. 원하는 위치까지 간 다음에 클릭. 똑같이 선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거를 Alt를 누른 채로 눌러서 선택이 안 되지만 그냥 Shift 눌러가면서 여기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옆으로 X 방향이죠? S 방향으로 해서 클릭. 반대쪽도. 그리고 여기 제페토 스튜디오 가이드에 보시면 모델링 작업 시 상의와 하의 호환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 블루 컬러 상의와 레드 컬러 하의가 프리셋된 가이드 더미가 제공되는데 저는 이 파일이 안 열리더라고요. 안 열려서 이 반팔 티셔츠 요게 있잖아요. 이 템플릿 파일 있잖아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이거에 맞춰서 볼륨을 조정을 합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가져오기, 탑, 언더바 6 이거 가져왔더니 요 위로 바지가 튀어나오지 않았고 조금 튀어나왔네요. 그러면 약간만 줄여줄게요. 없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디트 모드에서 줄여줘야 되고요. 저는 스컬프트 모드에서 잡기를 누르고 조금만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고 아까 가져왔었던 상의를 다시 한번 딱 해보면 이제는 안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볼륨을 맞추고 있어요. 이거는 이 상태로 델 눌러서 없애고요. 이 허리를 이 안에 살이 안 보이도록 조금 안에 넣어줄게요. 이선 2번을 선택하시고 Alt 안쪽 누른 다음에 E, S 해서 안에 조금 체형이 바뀌면 이게 또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요. 밑에도 똑같이 해줘볼게요. Alt 누른 채로 여기 선 선택하면 여기 다 되고요. ES 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Alt 눌러주고 ES 해서 조금 두께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UV 에디팅을 누르고 여기 에디트 모드에서 선 누른 채로 재봉선을 만들어줄 건데 선을 선택하시고 Alt Shift를 누르면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여기 위에를 따로 떼서 색깔을 입히면 좋겠죠? 그래서 Alt, 선, Alt하고 원하는 선, 그룹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 바지
여기가 다 선택이 됐는데 보니까 여긴 선택이 안 됐어요. 여기 다 똑같이 떼고 싶은데 그러면 Shift 누른 채로 다시 Alt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빠진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CMR 마크 누르면 이렇게 재봉선이 따졌습니다. 이 상태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나올 건데 위에 UV 펼치기 딱 하면 제가 자른 채로 옆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상태로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색을 칠하기도 어려우니까 이쪽 화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전체 선택 A, S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이렇게 안에 다 들어올 만큼 줄여주고요. 이 바지가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데 딱 90도로 꺾여서 앞쪽으로 보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R을 누른 채로 명문 R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럼 바지가 앞쪽으로 왔죠? 그리고 G를 눌러서 조금 가운데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붙어 있어가지고 색을 따로 정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요 파츠 부분에서 마우스를 그냥 올린 채로 L을 누르면 딱이 바지 부분만 선택이 됐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알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G를 누른 채로 이동, 이 바지를 누르고 G 누르고 이동, 여기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쵸? L을 눌렀던 이건 하나 부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시접 부분. 시접과 여기 밑에까지 다 하나가 됐네요. 요거를 따로 떨어뜨리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시 설정을 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요 상태에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누르시고 파일 이름 BTM으로 해주시고요. 크기는 최대 512.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로 UV 레이아웃을 내보내기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다시 레이아웃 모드로 돌아올게요. 뭐 리깅 같은 걸할 차례인데 여기 본을 먼저 꺼내줄게요. 뼈를 누른 채로 요 네모 뷰포트 같은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누르시고 뷰포트 표시 앞에 표시하면 뼈가 어디서든지 앞으로 보일 수 있게 나오죠. 이 상태로 이 옷과 뼈를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옷 먼저 누르고 시프트 뼈 컨트롤 P 하시면 자동 웨이트와 함께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뼈 움직일 때마다 이 옷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 샘플로 받아온 이 옷, BTM 288, 요 샘플을 다시 눈을 켜줍니다. 이렇게 살짝 보이죠? 여기 이 옷에 설정된 웨이트를 가져올 거예요. 먼저 뼈를 누르고요. Shift, 이 샘플 옷, 내가 만든 옷, 순서대로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모드로 가서 웨이트 페인트 누르시고, 이 옆에 웨이트, 웨이트를 전송. 그리고 소스 레이어 선택해서 활성 레이어를 이름으로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클릭하지 말고 이 상태로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이 옷은 다시 엣지를 눌러서 숨겨줍니다. 이제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뼈를 누른 채로 모드를 포즈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아무 데나 클릭해서 해제해주시고, Shift 골반뼈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한번더 하면 이렇게 점선인과 함께 이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알파벳 R을 눌러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 골반뼈를 움직일 때마다 바지가 이렇게 움직여요. 포즈를 뭐 이렇게 했을 때 클릭해서 이 포즈 바꿔주시고요. 이게 따라오는 이유는 이제 웨이트를 조정해주시면 이게 이제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아무데나 클릭해서 해제해주시고 반대쪽 뼈를 또 Shift를 눌러서 잡아볼게요. R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최대한 많이 꺾이게 두 번째 뼈는 Shift R R에서 이렇게 이쪽 다리를 구부렸는데 여기까지 영향이 가죠? 이것도 웨이트 페인트를 통해서 고쳐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뼈 Shift O 누르고 웨이트 페인트로 갑니다. 이제부터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이 사람은 일단 눈을
감춰서 없애주겠습니다. 여기부터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뼈를 누르면 이뼈 부분을 움직였을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일단 여기까지 영향을 받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뼈 선택, 세 번째도 웨이트가 잘 전송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여기를 움직였을 때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웨이트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Shift 하고 반대쪽으로 했더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또 문제가 없고, 세 번째, 여기를 눌렀을 때이 바지를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영향이 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도구에서 브러쉬로 Subtract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워주시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를 움직였을 때이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움직여도 이쪽은 바지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가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찢어지거나 옷이 뭐 선이 이탈되거나 그런 게 없는지 잘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뼈를 다시 누른 채로 포즈 모드로 가서 그냥 A를 누르면 전체 선택, Alt R을 누르면 원래 포즈로 돌아옵니다. 이 포즈를 바꿔주시고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다시 켜주시고요. 여기서 또 해야 될 거는 이제 버텍스 페인트를 칠해주셔야 되죠. 투명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마스크를 선택하신 채로 모드를 버텍스 페인트로 바꿔주시면 바지는 이만큼인데 위에까지 투명하게 나와버리죠. 요거를 브러쉬를 애드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이 검은 부분, 몸이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지가 없는 부분은 몸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꼼꼼히 잘 칠해줍니다. 여기서 이 바지를 잠깐 꺼보시면 이렇게 안된 부분을 또 다시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꼼꼼히 다세개 칠해졌으면 다시 켜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마스크에는 부모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누르시거나 요 마네킹을 선택하신 다음에 Alt P 변환을 유지 및 지우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누른 채로 요 모양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를 눌러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 뭐가 있으면 유니티에서 오류가 나요.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가서 위치가 다 0이고 회전이 X축으로 90도인지 축적이 전부 0.01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건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 바지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바지를 선택을 해서 먼저 위치가 000이어야 되는데 Z가 0이 아니죠. 그리고 회전은 X로 90도. 그거 다 밑에는 다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치만 여기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바지가 눌러있는 상태에서 Ctrl A 위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요 위치 그대로 이게 0으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밑에는 움직이지 않고 위치가 000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회전값만 이상하면은 Ctrl A에서 회전 누르시면 되고 축적 이상하면 축적 누르시면 되고요. 모든 걸 다시 다 변환하고 싶다 하시면 모든 변환을 누르면 다 0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이 바지에 Material Properties에서 기존에 있던 요거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을 눌러서 확장자가 shd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btm.shd 그리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아까 샘플로 우리가 웨이트 전송 때문에 가져왔던 이 btm 언더바 288 요거를 아예 삭제를 해줄게요. 이게 있으면 이거 이대로 유니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btm 288을 대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전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파일 내보내기 FBX, btm.fbx로 하시고 지오메트리 탄젠트 공간 FBX를 내보내기 누르면 이제 됐어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요거는 한번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볼게요.
요거를 눈을 꺼주시면 이대로 패턴이 되겠죠? 파일에서 내보내기 누르고, PNG 빠른 내보내기. 유니티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컨텐츠 폴더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 가져와 주시고, FBX 파일 만들었던 거, 블렌더에서 만들었던 파일 가져오시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 클릭하시고, Create Material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Standard With Standard 클릭하시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다가 여기 패턴을 그대로 끌고 와서 넣어주세요. 사람 모양을 왼쪽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SHD가 있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요 동그란 New Material 요거를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Apply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마네킹이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모양을 누른 채로 제프터 스튜디오 컴포트 제프터 스타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지 모양이 나오죠. 로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그래서 클로스 여기 바텀을 누르시고 옷을 끌고 옵니다. 여기 옷.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대로 옷을 입었죠. 게임으로 가시면 이렇게 체형별로 바뀌는데 제가 지금 안 바뀌네요. 이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씬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디폼에도 안 바뀌어서 그냥 저는 이대로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체형을 바꾸면 옷이 튀어나오거나 체형이 커지면서 옷이 예쁘게 정돈이 안돼 있으면 옷이 터지거나 하면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형을 바꿔가면서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블렌더로 돌아가셔가지고 파일을 조금씩 수정한 후에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바지 모양에서 다시 오른쪽 제프토 스튜디오 엑스포트 에즈 제프토 딱 하면 여기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제프토 스튜디오에 다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